자가 불가분적 채권과의 관계에 있다 볼 수 있는 경우에 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는 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인정하진 않아요. 아니 국민은행이 돈을 빌려줬으면 국민은행이 저당권자야지. 국민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채권자가 신한은행이다. 그럼 당황하잖아요. 이게 뭐가 있다. 근데 뭐가 요게 뭐냐면 당사자 합의가 있고 플러스 뭐요? 채권의 실질적 귀속이 있다면 뭘로도 제 3자 명의의 저당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요 표현을 하고 싶은 거거든. 이걸 우리가 여기서는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와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 표현을 쓴 건데 우린 이 표현을 안 나올 거라고. 우린 우리 시험은 요거로 나올 거라고. 요거. 요 합의. 3자 간의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면 3자 명의의 저당권도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그 프린트 가면 그게 나와 있어요. 원래 3자가 저당권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번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피담보 채권은 어떻게 돼요? 확정되죠. 뭐 우리가 3년간 계약을 했는데 1년 있다가 저 그냥 돈 갚고 중간에 해지하겠습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켜주죠. 그렇죠? 그럼 그거 뭐 변제하고 말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중간에 해지를 못하지. 돈만 있으면 왜 못하겠어요. 이게. 그렇죠? 이자 내는 거 좋아 안 좋아? 싫죠. 그럼 돈만 있으면 당장 그만두고 싶죠. 돈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있는 거지.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자, 무효인 저당권 등기 유용은 그 유용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무효 등기 유용은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잖아요. 알아들어요? 이해관계가 없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3취득자 누군지 아시겠죠? 요게 뭐냐면, 요거 요렇게 그려뒀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저당권자가 있는데, 저당권 뒤에 누가 붙은 거예요? 여기 지상권자가, 전세권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당권 뒤에 이 사람들, 3취득자.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지출한 유익비를. 이 사람들 권리가 1번 뭐야? 경락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대위변제할 수 있다. 아,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할 수 있죠? 요 비용. 싱크대 고치면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작년에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요 제목이라도 좀 하나 알고 가달라 해서 여기 우선을 뭐예요? 여기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요. 이건 요 앞에 있는 저당권자보다 우선이에요. 이 싱크대 값은. 안 되면 여기다 싱크대 값? 싱크대 값 이렇게 맞나? 이렇게 써놔도 괜찮은데.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집에 갔더니 싱크대가 뭐예요? 또 긁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면 지워불고요. 알겠죠? 자, 저당권자가 저당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 과실이 갔다. 그죠? 과실, 요 차임. 차임. 원래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근데 뭐 하면? 압류 후에는 미치지. 그럼 유치권자는 과실수취권 있어, 없어? 있고, 저당권자는 없고, 그럼 언제 생겨, 저당권자는? 응, 압류할 때. 예, 압류 후에 과실이 나온다고, 과실수취권. 아, 난 재밌는데. 아우, 재밌어. 이해 돼요? 4번. 계약 해지지로 오는 거, 이제. 자,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면 안 되지. 해지해지는 도달이 되면 철회가 안 돼요. 단독행위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네요. 채무불이행. 맞죠? 요렇게. 그럼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못해? 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 505조에다가 뭐라고 했어? 551조에다가 뭐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은 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억나죠?
원상 회복이 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못한다가 아니, 틀린 거죠. 자, 요, 아까 우리 했던 것 같다. 요거 요 이게 당사자 해제권자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해제권이 소멸했네. 소멸했죠. 그럼 다른 사람도 소멸해 안 해? 소멸하지. 해제권은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하고 한 사람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한다. 그거잖아. 불가분성. 이거 엄청 잘 나오는데 얘는 틀린 걸로 나왔네. 이거 잘 나와요. 원래 처음에. 다 좋은 지문이요. 1번만 빼고. 2번은 중요하고. 3번 중요하고. 4번 볼까? 이제 이 노란색에 대한 불신이 생겨가지고 이게 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약정이 합의해제. 합의해제했네. 계약이죠. 그럼 별도로 금전에다 이자 줘 안 줘? 요 합의는 이자 주면 안 돼. 원상회복이 안 나오거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이자 안 주죠? 별도로 손배해 줘 안 해줘? 이거 키워드 이게 이자 안 준다, 손해배상 안 준다가 키워드거든요. 그 다음에 5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불능을 이루 이행불능입니다. 자, 이행불능이면 뭐 이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럼 잔대금 지급해 안 해? 뭐 안 하고 그냥 해지하면 되지. 그래서 이행불능은 최고한다 안 한다? 1번 최고하지 않고 그다음에 해제 의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행기까지 기다려 안 기다려? 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반대급부 줘 안 줘? 반대급부 제공할 필요가 없이 해지하잖아. 지금 요거 물어본 거죠. 잔대금 왜 제공해요? 이행불능인데 이거 좋아한다니까 요즘 문제 중에서. 그래서 요거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알고 계셔요. 자, 그다음에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답은 1번인데 변제에 이르지 않는 채권, 매도인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거 추정한다라고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건 그냥 그대로 조문이니까 읽어만 주시고 니은 디귿이 왜 틀렸는지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와요. 여기 우리 시험에 나와. 요건 안 나오는데 요건 나오는데 저당권 시행사되는 거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저당권 실행은. 선의자는 뭘로 가죠? 손, 해, 악인은 저 손에. 선의와 악의가 같죠? 이건, 이거, 악의자도 뭐예요? 손, 해, 그럼 뭐예요? 악의자지.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악의자도. 이게 틀린 거고. 자, 매매의 목조된 권리가 타인에 속하여 란 말 보인가요? 그럼 이건 타인 소유, 타인. 전부 타인. 전부 타인인데 여기 뭐예요? 선의자, 악의자 나오고 선의는 뭘로 가? 손, 해, 악의는 저 손에 일 때 전, 해. 그럼 뭐로 나왔나 이게? 권리, 여기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에 속하지 않으면 알았네. 악의자죠? 악의자도 뭐는 해? 해제는 되잖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해제를 해야지, 해제를. 알아듣나요? 그러면 얘도 틀린 거고 얘도 틀린 건데 이 두 개는 중요해요. 두 개. 자, 다시 해지 해지 아까 나왔던 건가? 나왔던 거라 이게 같이 들어갔네. 이상하다. 36번이에요? 미안해. 앞에 그 이렇게 들어갔나 봐. 아씨 안 나왔어야 되는데. 자, 다 했네. 다 했다. 그죠? 예. 네, 자, 해로. 다섯 개 지문을 다 설명했다니까. 제 말은 중간에 안 빼거든요. 공법 같은 거는 중개사법은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민법은 참 지랄 맞아요. 이게 근다고 이걸 뛰어넘으면 격승발 보여요? 네. 아니 격승 어디가 보여? 씨. 도다리 그만. 격승발이 보인다고 그래. 도다리 그만. 자, 사원 요건 필요 없네요.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사원총회가 있거든요. 사원총회를 발송시키려면 2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우리 집합건물 있잖아요. 그냥 그거 같은 거. 그럼 일주일이에요, 거기는. 집합건물은. 근데 법인에서 사원총회는 2주 전에 원래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서 발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현법이 아니니까 지워버리자고. 주택사니까. 여기 돌아가셨네요. 그죠? 그 의사 열량을 미치지? 그럼 유효, 무효? 유효라는 의미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통 우편물이 나오네. 그 등기 우편물이나 내용 증명 우편물은 반송이 되지 않으면 도달된 걸로 추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건 뭐야? 보통이니까. 반송이 되지 않았죠? 그럼 이건 도달로 추정할 수가 없죠. 이것도 써야지. 뭐라고?
아니, 그 등기 우편물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 증명 우편물 써라고. 뭐 쓸 줄을 모르니까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우편물하고 내용 증명. 내용 증명이에요. 증명 우편물. 이거 반송되지 않았다. 그럼 추정된다, 안 된다, 얘들은? 얘는 추정이 된다. 이 정도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안 되죠? 아까 청약도 도달이 되면 승낙하기 전에 철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없다. 자, 37.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나와 있는데, 옳지 않는 건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인을 취소했어요. 취소가 되면 뭐가 되죠? 취소가 되면 뭐가 돼? 그러니까 취소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가 됐으니까 이걸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있다고. 취소 행위를 취소했잖아요.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됐지? 그 무효에서 무효행위 추인의 조건을 갖추면 추인이 된다. 무효행위 추인. 그래서 뭘로 가?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잖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처음부터 잠탈 배제, 허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배제, 잠탈. 확정적 뭐가 돼요? 무효인데 이게 잠탈이나 배제가 나오잖아요. 여기를 꼭 유동적으로 바꿔놔요. 그럼 이게 유동적 무효, 그럼 이게 못 찾아요. 유동적 무효 그래버리면 그럴싸하거든, 그게. 그거 좀 조심해라고. 아, 요건 하지 마세요. 이거 3번은. 집합채권이 뭐냐면 우리가 돈 빌려줄 때 1,000만 원 빌려주고 다음에 2,000만 원 빌려주고 3,000만 원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꺼번에 몰아서 채권을 잡는가. 이게 집합채권이거든요. 그럼 집합채권에 양도금지 특약을 했는데 이게 위반이 된 거야. 그럼 이건 무효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 개별로 나눠가지고 요거 양도금지, 요거 양도금지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건 되거든요. 이게 집합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범이 아니, 이건 채권이거든요. 채권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계약법 앞에 있는 채권법. 신경 쓰지 마요. 이거 답이 3번인데 하지 말라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아까 무권리자 처분행 있죠? 내가 여러분들 치 팔아먹으면 뭐야? 응, 그게 무권리자 처분행인 거예요. 그죠? 그럼 뭐요? 권리자 자신이 뭐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추인하면 무권리자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다 우리 추인은 에브리바디 누구나 하잖아요. 여기 옆에다 뭐라고 써놔? 무권 대리인 본인 추인. 이 본인 추인을 적용하거든, 이게. 우리 무권 대리에서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추인해야 되고, 더 쓴다면 원인 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예, 종료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종료돼야 된다.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돼야 되고, 차고 사기 강박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다만 법정 대리는 소멸되기 전이라도 된다. 자, 등기에 관한 설명 좀 옳은 거예요. 등기는 물권 효력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다. OX. X. 효력 발생이고요. 누군가 나중에 불법으로 뭐가 돼? 예, 말소가 되더라도 다시 회복하면 된다, 안 된다? 되기 때문에 뭐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등기는. 자, 이번에 동일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중복됐어요. 중복 등기죠? 그러면 후 등기가 무효이죠? 예, 선 등기는 무효. 요 후 등기 무효를 가지고 옆에 쓰세요.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예, 취득시효는 이거 안 됩니다. 유일하게 안 됩니다. 유일하게 안 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3번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매매계약 합의 해지에 따라 매도인의 등기 말소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청해요, 물청해요?
뭐가 나오면? 해제. 자, 당연복귀. 갑, 을, 집. 매매가 됐죠? 넘어왔죠? 등기 넘어왔죠? 근데 뭐가 된 거야? 해제가 됐죠? 그럼 당연복귀죠? 소유자 누구? 갑. 그럼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 들어가겠죠? 물청, 채청. 그래서 이게 물청이 되는 거야.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아, 너무 잘한다, 이제. 그죠? 집에 갈 때가 된 거인걸요? 소유자의 대리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맞춰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 보면 대리인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유효요, 무효요? 이거, 아니, 유효라고. 이게 뭐냐면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정당한 대리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건데, 여기 위조란 거 어디에서? 적법하게 매수가 됐잖아. 답을 다 줬다고. 막 적법이란 냄새가 풀풀 나지 않아? 그죠? 근데 여기서 갑으로. 위조로 때문에. 위조 때문에 갑은 거야. 왜 위조가 문제가 될까요, 여기서? 왜 문제가 될까요, 여기서는요? 여기 위조된 서류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건요? 이건 다운 계약서예요. 다운 계약서, 이게. 그러면 원래 소유자의 대리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했죠. 적법 매수가 됐어. 적법 매수가 됐는데 서류가 위조돼가지고 넘어간 거야. 그럼 실체관계 부합돼 안 돼? 됐죠? 그럼 얘는 유효, 무효? 유효가 되는 거야. 이미 냄새가 나잖아요. 적법하게 매수가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유자의 뭐예요? 대리인이고요. 이런 것들은 조심하고 보셔야 된다고. 무효등기를 유용할 때 이 유용은 반드시 뭐예요? 명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명시적, 묵시적 상관없이 유용이 가능합니다. 자,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잖아요. 그럼 건물을 유치권 행사하는 거지. 그 점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부지 점유. 건물 부지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 건물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지. 유치권자는 건물만 유치하는 거니까 공사대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부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요거예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인데, 이걸 넘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아직 등기를 했어, 안 했어? 등기를 안 했는데, 지금 미등기잖아. 그럼 얘 건물 소유자야, 아니요? 법적인 소유자가. 아니지. 아니더라도 얘는 얘한테, 야, 내 땅을 사용하니까 사용도 내놔라 하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자기 건물이잖아요. 등기가 안 돼서 법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접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 사이에 점유 매개관계가 존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점유 매개관계 밑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여기다 임대차도 써도 되고요. 임대차 계약 아니면 전세권 설정 계약 이렇게 써놔도 괜찮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매개관계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거. 자, 그다음 계약 명의 신탁에 따라서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 신탁자가 점유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 신탁자의 점유는 뭘로 본다는 거예요? 타주 점유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되어 이게?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계약 명의 신탁이 뭐예요, 지금? 위임명이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갑이라는 사람, 을, 그다음에 병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둘 간에 명의 신탁을 한 거죠. 보통 얘는 뭐예요? 선이 악이요. 선이지. 그럼 매매는 뭘로 가요? 유효. 등기는 유효. 소유자가 누구요? 을. 근데 얘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 입장에서 보면 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선타가 보인가요?
그럼 선타는 뭐 말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뭘로 가야 돼? 예, 전손해. 아, 여기가 아니지. 전, 예,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됐죠? 여러분들, 계약 명의 신탁은 전부 다 원래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을이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매매가 유효자나 등기 유효, 소유자 누구? 을. 그러면 요 갑이 점유하고 있다면 뭘로 가? 신탁자 점유는 타주가 된다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게. 왜 신탁자 점유가 타주지? 그래버리면 안 된다고. 이건 계약 명의 신탁이잖아요. 그럼 얘 명의로 사갖고 온 거잖아요, 지금. 알아들어요? 그럼 얘가 누구예요? 수탁자잖아. 수탁자지만 진짜 법에서는 얘를 소유자로 취급하거든. 그럼 얘 신탁자는 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자,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1인이 무단이란 말 보인가요?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 상의의 보증금액을 부당이도 반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단이죠, 무단. 그럼 이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아예 안 되니까 이건 대려본가 반환 청구 나가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키워드예요, 무단. 그다음 이번에 공유자들이 공유물을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부당이도 반환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임대차 유효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공유자들이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 채권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이게 뭐냐면 지금 공유자가 갑, 을, 병이 있잖아요.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무단으로 누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나가라고 하겠죠. 그럼 여기 봐. 채권이 뭐야? 돈 받을 채권. 그렇죠? 이런 것들. 부당이득. 요 손해배상. 이 채권은 불가분이요. 각자 거요. 응, 각자 거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얘가 6분의 1, 얘가 6분의 1, 얘가 6분의 4잖아요. 그럼 얘는 6분의 1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불갑은 나눌 수 없는 채권이 아니고, 나눠진 채권이야, 이게. 근데 이런 표현을 주택사에는 이걸 쓰더라고요, 이걸. 우리는 이거 안 씁니다, 이런 단어들. 이해는 되죠? 자기 지분만큼 청구하는 것이지 불가분 채권을 청구하는 건 아니라고. 자, 그다음에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 사용합니다. 요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 사용해요. 그럼 뭐라고 해서 다른 소수예요, 과반수권자예요? 아니 여기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어야지. 여기가 만약에 과반수권자였으면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가. 여기 소수니까 안 되는 거지. 자, 4번에 구분소유자 관계 성립을 주장한 자는 구분소유자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면제까지 증명할 필요, 면제까지 증명해야 되는데, 판례가. 아까 우리 구분소유자 공유 있죠? 내 땅의 경계, 위치, 면적. 그걸 입증해야 내 거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요거 한 필지. 나눠져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 토지, 요거냐, 요건 내 거다. 그럼 면적이 얼마나 되냐? 200평이다. 요걸 증명이 돼야 된다고. 그럼 요 갑이라는 사람 이 땅 팔아먹을 수 있나, 없나? 있죠? 그럼 위치, 면적, 이야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매매가 되지. 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할 분할 방법을 구애받지 않고 여기는 뭐예요?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다가 공유물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지분율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3분의 1로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가지고 지분율을 나눠요. 도로가에 있는 땅을 소유한 사람은 땅의 평수가 좀 적어야 되겠죠. 근데 도로가가 없는 땅은 좀 양이 많아야 되겠죠. 그걸 판사가 그 지분율에 따라 정확히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구별하게 돼 있다고요. 그걸 말하는 건데 이 판례가 나올 때는 뭐라고 했냐면 법원은 지분율로 분할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뭐예요?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라 안 해라. 고려해서 분할해라. 이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나올 거예요. 이 지문들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쓸만한 지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3번 정도 하나만 좀 기억을 해 주세요. 3번 정도 하나 정도 기억을 해 놓고 가시라고. 3번 알아야 됩니다. 3번은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무료로 가는 거고, 그 언제죠? 30일 날은 그 올라가 있더라고 벌써요? 저 밴드도 올라가 있기도 하고, 사례하는 거. 근데 오전에 해가지고 오후 아마 점심 먹기 전까지는 할 거예요. 2시 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3시 가까이? 명절이니까, 그 다음에 뭐, 애기냐면 사례형을 푸는 거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사례형들 있잖아요. 3자를 위한 계약이나 위험부담 같은 거 풀 거니까.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오시면 돼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 테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